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언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2월 사회의 콘서트를 진행하는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가수 황용님을 무던히도 괴롭힌 우리 이진우 유튜버. 이진우 유튜버가 지난 10월 27일 날 50만을 넘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많이 까불더라고요. 이진우, 내가 몇 번이나 3개월 동안 고소장 쓰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과연 이 싸움의 기술, 주작의 기술 유튜브에서 누가 진실일까요? 이진호가 이길까요? 권영찬이 이길까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저는 범죄일람표 42개를 썼습니다. 무려 200장에 달합니다. 자, 이진호 유튜버가 피똥을 쌀까요? 제가 피똥을 쌀까요?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언똥? 여기서 피똥은 싸워서 피똥을 싸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치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 너 혹시 치질 있니? 너 잘못하면 피똥 싼다. 자, 이진호가 까부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까지 다루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찬 씨 고소한다고요? 아니, 그 인간은 무슨 고소를 8개월째 하냐? 그 사람은 지금 고소를 뭐 이진호 고소를 하겠습니다. 뭐 고소장 썼습니다. 8개월째 고소장 쓰고 있는데 빨리 좀 보내. 이씨.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언똥? 보내세요 좀. 고소장 쓴다고 8개월째 내내 그 팬들한테 뭐 팔아먹지 말고. 그 좀 써서 보내. 네. 네. 그리고 바로 권영찬이 3개월 동안 아주 꼼꼼히 준비한 무려 200장에 달하는 고소장입니다. 담당 형사도 뒤로 자빠져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고 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11월 말에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피똥을 쌀까요?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언똥? 흥미진진! 롱차롱차 우롱차 형이 이길까? 아니면은 이진호 주작꾼이 이길까? 개봉박두 커밍솔! 자, 오늘 제가 여기 잠깐만 보여주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좁아서 그러면 또 위에 또 여기 정보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아씨 목이 들어왔네. 아, 야,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걸 어떻게 잡지? 자,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뭐, 원래는 담당 형사가 좀 마음이 너그러워. 그러면은 이제 뭐, 증거자료를, 프린터 복사를 여기서 하게도 해주는데, 여기는 일단은 좀 갖고 오시라. 다. 내 자료가 정말 많다 했더니, 아니,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라고 했는데, 이 고소장만 80여 장이 넘었고요. 그리고 증거자료만 120여 장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영상으로 이진호 영상 10분짜리 한 8개 9개 그리고 제가 학폭 뭐 저는 예방 치유사다. 제가 항상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해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그 부분들을 외하기 위해서는 또 제 영상 또 1시간짜리가 한 8, 7개가 들어가고 그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님 뭐 조사받는 것도 참 큰 곤욕이고 일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오늘도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서도 담당 형사랑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절대로 최성봉 씨가 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이다.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안기한 사람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최성봉 씨 같은 경우 그걸로 물론 그런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뭐 10억 펀딩 알고 봤더니 한 1억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천만 원 좀 더 들어온 것 같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밀면 안 돼요. 유튜브가 어떠한 내용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왜? 연예인들도 잘못하면 당연히 입방아가 되는 거고 술안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조회수를 위해서 자꾸 푸시하면 안 돼요. 아니, 기자들이 이진호가 최성봉 꼴로 대중에게 알려줬고, 아니, 최성봉이 아무리 외로운 기러기라지만서도, 비둘기라지만서도, 그렇게 남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가벼운 삶인가요? 아닙니다. 삶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어제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를 세 달 동안 중간에 매일 밤은 못 새겠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이틀 밤새버리면은 그 다음날 몸이 작살이 나요. 그리고 몸이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왜냐면은 한의원에서 목 디스크 다 고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저 지금 서대문경찰서 가서 이거 하고, 오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인가? 서초동에 있는 거 거기 가서 일일이, 왜냐면은 120장의 증거자료 1-2번, 증거자료 1-3번, 이걸 제가 다 수기로 써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요, 주작하지 말고도 유튜브 방송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이런 추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래도 되잖아요. 왜 나를, 아니, 대한민국에 비인가 학교가 많은데, 그리고 내가 비인가 학교 정교수만 했어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예? 견인교수 3년, 외래교수 3년, 그거 다 재직증명서 떼고, 커넬대학교, 예? 정교수 3년, 그것도 재직증명서 다 뗐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는 비인가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쓰레기인가? 다 사기꾼들인가요? 그런 비논리적인 논리의 비약이에요. 이진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허황된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이진호가 대통령이야. 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믿어요. 논리도 되게 약해. 이미 거기에 여러분들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쪽 팬들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의 200장 되는 거. 예. 제 거. 저도 제 거인데 이 한 분만 이 80장이 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 잡았다. 잠깐만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서대문경찰서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진호 안치 식구들이 들어오면은 뭐 또 집 앞에 차에서 해서 아까 보여드렸어요. 근데 모든 경찰서는 특히 이렇게 좁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정말 주차 공간이 20대인가 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서는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정보과에서 바로, 왜냐면 경찰서장님한테, 여기 기업의 사장님이야. 경찰서장님이. 그럼 정보과에서 왜 왔는지부터 있어서 왜 이런 영상을 찍는지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 황용님, 사실은 정말 여섯 번째 종모 성황리에 끝났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거 날짜를 조금 맞춘 것도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대충대충 해서 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늦더라도, 그래서 담당 형사한테 계속 미안하다, 자료 늦게 줘서. 이게 왜냐면은 빨리빨리 내줘야 되거든요. 이 자료가 오늘 보니까 200장,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요. 이제 왜 늦으셨는지 알겠죠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 좀 제발 보고 조사를 하라. 왜냐면 자료 조사 안 하고 그냥 조사하는 형사들 많아요. 그래서 고 최성봉 씨 얘기도 하고 내가 이거랑, 그리고 여기 이진호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서대문에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담당 형사가 그래요. 영상 가처분 해서 그거 법원 가야 돼요. 그것도 변호사 써야 돼요. 아니 500만원 600만원 그 돈 있으면요, 여러분들 한부모 가정 후원에 돕고요. 또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진호가 그래요. 뭐? 한부모 가정만 후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심사가 뒤틀린 거야. 야,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은 원래 100명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호중 씨 팬이 도와줘서 된 거고. 야, 그리고 너가 김호중을 안 깐 이유가 있었어. 너 SBS 강경윤이 있는 SBS 미디어넷에서 김호중 씨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더라. 이제 오늘 김호중 씨 또 팬들 난리 났다. 이제 또 방송하면은 난리 나. 그래서 SBS 필채널을, 잘 나가는
탑 가수를 SBS 필채널 고정 가수로 만들어버렸으니 그 이유가 다 있었어. 예. 진호야, 너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동안은 연예인들 팔아먹고 그래서 잘 살았을 거야 아마. 야, 그리고 쪽팔리게 너는 저, 야, 광고비가 얼마인지 내가 대충 다 때려잡는데 슈퍼챗 1억 9천? 4년 동안? 야, 거기서 30%대 가면 1억 5천이야. 그럼 월별로 나누면 한 350만원 정도 돼. 너 같으면 씨 350만원 벌려고 하루에 4시간 동안 하겠니? 목 디스크 걸리는데? 에? 너는 건당 얼마 받냐? 누구 괴롭혀주고? 아니야? 야, 아니면 물어보잖아. 형이 몰라서 말을 해주면 되지. 뭐 형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가능하잖아. 아, 진호야, 이제 형 진호야 이제 한의원 치료 받으러 가야 돼. 그리고 좀 낑낑 좀 거리지 마. 낑낑 좀. 너는 팩트 안 되더라. 팩트 안 되겠더라. 형이 네 팩트 주작인 거 다 잡아서 여기 다 제출했어. 그래서 너 때문에 모든 서류 다 떼서 냈다. 예. 그리고 너 박사도 내가 박사학위 땄다고 주장했다고 또 방송에서 하더라. 어?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권영찬을 사기꾼 취급하려고. 너 때문에 연대 석사 성적표 학위 증명서, 어? 그리고 인턴과정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성적표까지 다 제출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아,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진호야,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보는데 거짓을 주작하라고 가르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의 미래인데. 예.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게 또 유튜브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되게 조그맣게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침 맞으러 갑니다. 아직 정신도 못 먹었어요. 국립도서관인가 거기 우리 서초동에서 그거 일일이 수기로 쓰느라고 거기서 3시간 잡아먹고 마침 여기 전화했더니 정신 먹고 와있다고 해서 이거 먼저 주고 한의원 갔다가 아니면 한의원 가기 전에 정신 먹으려고. 좋은 저녁 되시고 오늘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작하는 인간들 제가 꼭 뭐 카라큐라 탐정 거기도 100만 넘었더라고. 근데 연예인 주작만 잡는 거 하면 좀 그렇겠죠. 나도 까라까라 권영찬 탐정소 하나 만들어. 안 그래도 저 셜록홈즈 어렸을 때 책을 300권 완판했는데. 예,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황용님 화이팅, 영탁님 화이팅, 이찬원님 화이팅. 근데 오늘 또 김호중님 방 난리 나겠네. 아, 이거 왜 SBS 강경윤 있는 미디어넷에서 지분을 사고. 그러니까 김호중을 SBS는 필채널 가수로 만들어버렸지. 아이,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예, 여러분들 김호중님 팬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네, 권영찬은 진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뜁니다. 주작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이버 레카들 뉴스로만 먹고 살아도 얼마나 괜찮아. 왜 남을 괴롭혀 주작을. 주작은 절대 절대 안 됩니다. 황용웅 이렇게 김호중, 에? 영탁 이렇게 이진우한테 당했나? 다시 정리할게요. 함영웅, 황용웅 이렇게 이진우한테 주작 당했나? 물음표 물어보는 거야. 이진우, 영탁 이진우에게 이렇게 주작 당했나? 물어보는 거야. 물음표. 너가 김호중 씨를 안 깐 이유가 있었구나. 소속사 너 황정기랑도 연결돼 있냐? 아무튼 기가 막힌 애들이야 니네들 카르텔들.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잡아드릴게. 잡아줄게. 진우야 안녕. 너 미리 콩밥 좀 먹어. 너 먹는 것 좀 연습해. 아? 아 형이 콩밥 사주려고. 응. 그리고 두부도 먹어도 형이 두부도 사줄 테니까. 알았지? 좋은 밤 되라. 응, 좋은 날씨구나. 여기는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네, 저기. 저기 보이죠? 서대문 경찰서. 아유, 또 누구 뛰어온다. 누구 뛰어온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제 정신 먹고 침 맞으러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에 밤에 보겠습니다. 야, 진호야,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응? 새한테 잡아먹힌다는 뻥이 있지? 형은 시간 쪼개기 쓰는 걸 되게 잘해.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볼일 다 봤다.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아. 언제 이 주작을. 아이고 이 주작꾼. 예, 좋은 밤 좋은 저녁. 저녁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